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17일 아침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릴 때 참 빗길에 운전도 조심하시고 자 모든 게 절반으로 감속을 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신호를 받고 있군요. 제가 제 차는 빨간 신호등에서도 거의 안 갑니다. 자, 저희 주민인 것 같는데 참 우리 자부심을 갖고 사는 주민들의 온보기가 돼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잡으러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엄연하게 뭐 빨간불이 켜지가 있어도 아이고 이제 내가 토끼 붙네요. 자, 몇 초 일찍 가다가 10분 일찍 뭐 홍콩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연 신호를 한번 받고. 자, 여러분, 오늘 코스는, 자, 비도 오고 이러니까, 비 오는 강한대교를 통과를 한번 해서, 황현상 터널을 경유해서, 전포동 문전사거리까지 가는 그런, 부산의 아름다운 길 코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차 안에서는 사실상 비 오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 참 감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안 따라내서 자 지금 그 비가 오지만은 아침에 6시가 약간 못 됐습니다. 못 됐는데 차량들이 저 뒤에 따라온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비 오니까 영상을 제가 찍고 가지만 영상 속에 부산의 수영관과 좌측 센텀CC의 전경이 여기서도 더 한 풍경이 멋지게 보입니다. 빗물 소리가 떠들어 날고 있죠.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은 달리는 사람들은 비가 와서 도로가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축자 사람 비가 오나 안 오나 세림 페달을 밟고 달려가니까. 길 수막 현상이 얼마나 무섭은지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저기는 또 불법으로 지가 시작하게 달려오나 하고 또 불법 유턴을 해가네요.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뭐 잘 모르겠네요. 참 세상에 좀 희한하네. 아침부터 부부들 2차선에서 돌리가 유턴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참, 깨겠네, 깨겠습니다. 자, 지하차도로 한번 밟겠습니다. 수영강변 지하차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영을 내고 한번 와, 차는 참 멋지게 달려옵니다. 되게 생생한. 제가 보니까 한 100, 한 20km 정도 넘게 낸 것 같네요. 제가 규정 속도 지금 터널 안에서 물기도 온 거에서 80으로 지금 말고 가고 있는데, 다 내를 다 추월하고 있어요. 이제 이 차도 그렇네요. 아, 8477, 완전히, 그것도 또, 앞에 남발은 말 안 했어요. 저래 한 120km 말고 가다가, 이 터널 밖에 나가면 바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길이 도로가 상황이 바뀌는데도 모르고 철이 밟고 갑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80km 버튼 한 50km 정도로 가야 원칙입니다. 저는 그 안전운전을 준수하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워낙 이래 와 이거 저 작은 차 적어도 무슨 경주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밟고 다니가지고 와 참 멋지네. 관계 자 카메라 앵글에 너무 경치를 잘 잡힙니다. 자 달리는 사람은 달리가 빨리 바쁘고 자 이것도 보고 제가 지금 딱 그 70km로 밟고 가고 있는데 60에서 70을 밟고 가고 있는데 자, 저 앞에 차도 한 100km 정도 밟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와 완전 태평양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제가 나 저도 모르게 성한이 노래가 나오는데 불러볼라 했더만 가사를 다 까먹었습니다. 너무 안 불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 사실 노래방도 한번 못 가는 그런 시구가니까. 아이고 다 잘 달리네요. 여기서 달리다가 차가 정지를 하든지 끼어들지 이러면은 이 다리 가간대교 바다 위에서 돌아가지고 물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저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참. 자, 이 앞에는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달리다가 또 마네요. 저보다 다 저들 추월하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속도 위반입니다. 아, 나 오늘 세금 많이 걷어줘야 되는데, 아유, 참. 제가 힘이 엄청나니까 세금도 못 걷고 거의 돈을 보고 있습니다. 차도 아이고 이 아들 좀 완전 돌았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데 이래 밟고 가는 거 보니까 자 저 건의합니다. 아침에 교통 경찰관님께서 여기 카메라 좀 설치해가지고 이동식 카메라 설치 좀 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을 다 찍어 불금을
비 오는데 120km, 130km 달리니까 만약에 가트발라 사안하면 저것이 이리 안전운전하고 있는 사람 피해를 봅니다. 자, 저는 방한대교를 통과해서 남천동 아들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겁나네. 방한대교도 비 오랜만에 너무 시계 밟아서 비가 좋은 소강 상태네요. 지금 자 여러분 황영산에는 등산로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정면으로 황영산 올라가는 그런 공원 금년사 절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공무원 교육장에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가지 등산로가 있지만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터널을 통과해서 금방 터널 통과해 대남 지하철입니다. 대남부 지하철인데 황영산 터널 우측편으로 해서 올라가면 태백나무 숲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등산 코스가 멋진 코스입니다. 저는 이 코스를 많이 타서 태백나무 숲을 통과해서 반대쪽에 강안리 쪽으로 내려온 길을 많이 택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도시고속도로로 올리는 그런 저기 지금 또 새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저 자리가 한전 변압기 시설이 있는 자리인데 한전에서 저 또 땅을 팔고 저 아파트가 또 들어서네요. 저희의 아파트는 상당히 조건도 안 좋고 접근성이 힘든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땅만 있으면 다 건축을 합니다. 부산의 전국에서 사고 최고 많이 나는 도로입니다. 전국 1위 도로입니다. 자, 황영산 터널 진입해가지고 나가는 길에 동서고가도로 올리는 좌측 그 1차선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전부 다 밀립니다. 뒤에서 바꿔 사고 나면 5중6중 뭐 10중 충돌입니다. 상당히 그 안에 터널 속도도 기준 속도도 50km인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터널 통과해야 됩니다. 자, 김전자님이 9월달에 또 그 콘서트를 한다고 여수가 있는 포트지가 있네요. 자, 전국 1위, 사고 1위 도로로 통과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구독자님, 시청자님 여러분들도 부산에 오시면은 광안리에서 그 여행을 즐기다가 차로서 황영산 터널로 지나서 또 부산 도심으로 관광차 나가시는 분들은 항상 이 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속도 50km인데 터널 밖에 나가면 바로 동서고가도로 도시와 고속도로 올리는 좌측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 터머리에서는 항상 급정거가 들어가고 연쇄추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서는 항상 밟지 마시고 50km 미만 속도로 운행하시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서는 이분들이 많이 달리고 온 사람들은 다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제동거리가 50km를 달렸을 때는 앞에 저 차가 충분히 급정거를 해도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차 추돌 안 하는데 70, 80 달리다가는 바로 급정거세요. 바로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사고의 일조를 하는 거는 터널 지나자마자 바로 50km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카메라를 보고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잡고 이런 바람에 뒷차들이 추돌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를 조금 밑으로 이동해 주시면 그런 조금 해야 하는 바람입니다.
딱 나가자마자 카메라가 막 설치되어 있어. 달리는 사람도 바로 쏘고 뒤에서 따라 달리는 사람도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3중, 4중 수돌이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도 여기 예전에 4, 5년 전에 가다가 앞차가 섰길래 저도 속도를 줄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바로 막아보가지고 병원에 한 10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항상 규정 속도로 그래요. 규정 속도로 가면 사고는 절대 안 나요. 안전거리 이만큼 두고 있죠. 자, 이게 터널 바로 나가면은 요 카메라가 앞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고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좌측에는 부산 동서고가 돌아왔는데 6시 안 돼도 지금 이제 6시 11분인데 불스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 저래 막히니까 터널 안에까지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달리다가 바로 앞에 차들이 정차되고 있으니까 뒤에서는 시기오는 차들은 사고 나는 건 딱 기분 아닙니까? 다 나가보지. 자, 이게는 점포로입니다. 점포로인데, 자, 저 동서고가도 올라가는 데만 지금 밀리고 있군요, 여러분. 참, 이 길도, 전포동 이 길도 옛날에 편도 왕복 2차선 왕복 2차선 길에서 4차선, 6차선, 8차선. 자, 지금 8차선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자, 지금 오피스텔이고, 아파트가 너무 많이 건설이 되어 있죠. 예. 이제는 하면은 서면 부산 중진과 서면 로타리로 그 내려가고 직진을 하면은 저는 그 제가 아침에 들리는 스포츠 센터에서 현대 사우나 헬스에 가서 운동을 지금 시간이 6시 13분이니까 도착하면은 한 6시 30분입니다. 그래 오늘 비도 오고 해서 8시까지만 제가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쇼트로 그 30초짜리 영상을 올려보니까 자, 그 영상은 그 30초짜리 영상은 절대 편집을 못합니다. 편집을 못하고 유튜브 그 채널에 들어가서 쇼트를 위해서 바로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트 그 영상 작업을 지금 4개 정도 5개 정도 올렸는데 보면은 숨김 없는 편집 없는 영상이고 일상생활에 15초, 30초, 60초 자 제가 아마 금방 무슨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그 중간에 중점 부분만 영상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력도 빠르고 앞으로 유튜브 그 영상 자체도 쇼트로 그 지루한 영상보다도 쇼트로 그 제가 옮겨가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그 영상에서는 유튜버가 그 지정해주는 음악을 음원을 잡아여면은 넣고 영상을 찍으면은 광고 그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그거를 안 넣고 뭐 미미하게 음악이 없이 영상을 그 작업을 하면은 광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참, 자, 법이 또 희한한 법이네요. 자, 여러분, 우측에는 송상영 광장입니다. 송상영 광장인데, 자, 잔디밭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청년 취업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무실도 개소되어 있는지도 합니다. 자, 이 분수대도 있고, 여름 때 도심 한가운데에서 그런 찻길과 찻길 사이에 그런 공원이 또 섬처럼 조성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공원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좌측편에는 부산에서 유명한 애견거리입니다. 여기서 좌측 우측에는 부산의 애견 뭐 접종, 애견 호텔, 또 애견 사로, 자, 다 여기서 최고 도매를 파고 그 강아지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곳입니다. 자, 송상현 동상이 주변에 있죠. 자, 이쪽에 보면 우측에 보면 전부 다 애견 동물병원, 뭐 애견 뭐 분양, 뭐 고양이도 팔고 뭐 다 팝니다. 그런 부산 분들은 뭐 애견을 사료를 구입하든지 분양을 받을 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다 또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편에도 여기에 나래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공장이 철제, 볼제, 뭐, 철물, 이런 게 통해, 그, 공장, 그, 판매, 그, 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없습니다. 다 밀고, 오피스텔로 다 올라갔습니다. 자, 부산에는 인구가 지금 안 늘고 있지만, 그,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충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 파란신호등인데 유턴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턴을 해서 제가 저 헬스센터로, 자, 비는 오지만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된 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동해남부에서 철길을 갖다가 그 공중으로 올리기 때문에 아치로 다리울로 고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는 그 공간이 생겨서 공간 대부분 그 운동기구를 다 놔놓고 주민들이 그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걸 개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달려서 제가 그 현대 2차 양정 현대 아파트 2차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택시들도 그 지붕에 불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군요. 근데 택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경기가 안 좋을 줄을 믿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택시, 개인 택시 사장님들, 법인 택시 사원님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이래 택시 다니 보면 택시 옆에 광고에 타다, 타다 이래가지고 그 택시가 타다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 택시 회사에서, 모 회사에서는 그 타다에 그, 그거를 선전하는 그 문구를 택시 문짝에 달고 다니는 그런 차도 봤습니다. 자, 그건 무슨 내용인지, 타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앞으로 그 공론화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타다에서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그건 저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느덧 정묘사 앞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현대헬스 사우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헬스 사우나에 도착했는데, 우리 회원님들 일찍 오는 분들은 다 비와도 다 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보니까 차 좌측편에서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아침 운동 멤버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운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억수로 넣었네요. 저도 한때는 그 시장을 안 가게 되면은 이 그 운동 그 헬스클럽에 4시 반 되면 제가 다 와가지고 뭐 아침에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같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이야, 2시간 정도 게으러졌네요. 아이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뭐 한 20분, 25한 5분 동안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그 25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산에 비오는 도로를 갖다가 한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
자, 전경이 어린 부산을 동경하시는 분들, 휴가를 못 가고 부산에 한번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자, 강한대교를 통과해서 황경산 터널을 경유, 부산 서면 도심을 통과, 자, 제가 양정 현대일사 사원화까지 오는 길을 갔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왔습니다. 자, 항상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 이세번 여러분들과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좋은 영상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비는 오지만은 화이팅 하십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해요.